여자들도 핸드폰을 합니다, 여러분. 키기 전에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날씨가 추워. 와. 야, 예전에 그 신인 때 컬트 형들 그렇게 유명하기 전에 공연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 대기실에 들어가잖아, 이제 후배니까. 대기시간이 한 40분 써. 40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 셋이. 컬트 삼총사 때? 응, 컬트 트리플 할 때. 이제 찬우 형, 태균이 형, 성환이 형 셋이 앉아있어. 매니저에 왔다 갔다 가려. 말 한마디도 안 해, 진짜. 싸웠나? 이런 느낌이잖아. 공연이 7시 40분에 스타트야, 예를 들어서. 7시 40분에 나가. 응. 화장실 갔다 가서 가. 나중에 끝나고 밥 먹는데 찬우 형이 얘기해 주더라고. 야, 아까 있을 때 분위기 이상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님, 뭐 저희는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서로에 대해 다 알아서 이제 알 게 없대. 다 안 돼, 진짜. 다 안 돼,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아무도 안 해. 셋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공연 보게 돼. 정찬호 선배는 탑이지, 탑. 한정이는 어디 갔어? 화장실. 화장실? 어디지? 새벽 일육시장은 뭐야? 그쵸, 그저께 왔는데 또 왔어요. 무슨 일 왔대? SBS 직원인 줄 알았잖아. 출근했어. 7일 동안 6번 연속 생방을 하네. 참, 돈 안 돼. 7분의 6 배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움직이지도 않아야 돼. 할 필요가 없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들한테 일치 미안. 나이너스 10승 1패 슈퍼볼 갑니다. 슈퍼볼. 난 어저께 맨유가 이기는 줄 알았어. 응? 어제 맨유가 이기는 줄 알았어. 결국 비기더라. 그래서 역시 지는 줄 알았는데 비긴 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 다시 또 한번 역전했잖아. 역전했다가 감독이 많이 늙었어. 슈퍼 떠오르고 있는 맨유에 관련돼서 해보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제 인스타에 남겨주시거나 베거스 라이브 수수수 인스타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맨유 경기는 시청자로 봤을 때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슈퍼 떠오르고 있는 겨울 간식 얼린 귤 먹기. 귤 껍질 깐 채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꺼내 먹으면 완전 해꿀맛. 귤을 얼려서? 아이스 오렌지야? 진짜 맛있어요. 그 노숙자들이 먹는 거 아니야? 버린 거? 얼은 거?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7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오늘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떠오르고 있는 겨울 간식 얼린 귤 먹기. 귤 껍질을 깐 채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꺼내 먹으면 해꿀맛입니다. 귤 하면 겨울 대표 간식인데 이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얼귤이 뜨고 있습니다. 그냥 TV 보면서 남는 시간에 귤 껍질을 깐 다음에 그대로 얼렸다가 하나씩 꺼내 먹는 거. 식감도 좋고 시원하고 맛도 달달함이 유지되고 과일 샤베트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빨 나간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이 정도로는 안,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 초콜릿 얼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까다득 까다득 깨물어 먹고 얼음도 이제 이루 부숴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귤 정도는 딱 괜찮습니다. 이에 허영 거 다 낄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먹지 마. 아무튼 아, 성재형은 그만 먹으라고 하신 분인데 저도 그만 먹겠습니다. 역시 야생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볼라베어. 예. 자, 한 번씩 해보시고요. 12월 첫 번째 토요일에도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의 고민 들으면서 팩폭 날리고 사이다 콸콸 붓는 개그맨 정영국 씨와 함께하니까 고민 있거나 듣고 싶은 분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토요일 게시판 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태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하시고 채팅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생녹방 일정을 배텐 홈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고 들어오세요. 예, 저희가 요즘 생녹방 막 들쭉날쭉합니다. 토요일에 할 때도 있고 예, 수요일에 할 때, 목요일에 할 때 뭐 이런 막 변칙적으로 하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으란 말이죠. 예.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표정이 오늘 표정이 안 좋다. 네. 어? 너도 스티커도 띄웠는데 왜? 아프대. 아퍼? 스티커 띄웠는데 안 뗐어. 딱 보면 알지 그냥. 여자들이 얼굴 딱 보면 알아. 아빠 그래 스티커 안 뗐다니까. 안 뗐어 아직. 아픈데 어떻게 알았지? 보면 알지. 우리는 아플라이 아니고. 아플라이 따로 있어? 아, 그렇지 않아. 아플라이 따로 있냐고? 따로 있어.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생방송엔 순한 맛, 녹방엔 매운맛, 막말하면서도 연륜있고 눈치있는 프로방송인 개그맨 정용국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오늘 녹방입니다. 네. 아, 네. 몇 개 가야죠. 그래요. 예. 오늘은 이제 몇 개 갑니까? 아주. 살짝. 이마가. 뾰루지가 나서요. 아, 뾰루지? 네.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뭘 약을 발라야 돼요. 약을 부어야 돼요. 네. 부어서 듬뿍 부어놔서 일단. 잠도 많이 자고.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오니까 좀 불량해 보이네요. 늘 불량해 보입니다. 좀 더 불량해 보입니다. 필수 가방 들고 다니고 말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완전 일수꾼이죠. 네. 자, 형은 겁쟁이랍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 생방송 했을 때 순한 맛 정용국에 대해서 원성이 좀 자자합니다.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겁쟁이를 인정하면서 겁쟁이와 비슷한 말인 이제 생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곱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곱쟁입니다. 아, 이거 네. 뭔가 그 곱창을 파는 자영업자를 네. 굉장히 낮잡아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아니, 이제 녹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면 걸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생방은 배텐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조심해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곱쟁이. 그만하자, 이제. 네. 또 물었다, 또 물었어. 네. 그래요. 본인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저는 인싸, 아싸를 별로 안 따지는 걸 보니까 그냥 아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인싸 아닌가요? 안 따지는 사람들이? 아, 그거에 대해서 잘 되게 무개념하다 이거죠. 무개념. 개념이 없다. 예. 신경을 별로 안 쓴다. 그래요. 예. 예, 사실 송년의 약속 숫자로 인싸 아싸를 좀 구별할 수가 있는데 12월에 송년의 약속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싸네. 아예 없어요. 작년에 없었어요. 내년에 없을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모이는 것 자체가 싫어. 3년 연속으로 없다? 네. 경조사가 있지 않는 한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송년회 해봤던 게 언제쯤입니까? 마지막으로 송년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였었던 게 우차싸 막방하는 날. 3년 전에. 몇 년도예요? 3년 전. 3년 전에. 3년 전? 네, 그때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봤고. 16년? 네, 네. 그때 이후로 모인 적이 없어요. 아. 배텐 첫 회식. 그게 그 전 아닌가? 그게 더 전인가요? 네. 아, 16년? 네. 16년이 뭔가 다 마지막이군요. 그냥 거의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자,
만나고 불편하지 뭐. 격식 차리고. 다들 흩어져 잘 살고 있는 거죠? 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을 잃은 지 3년째. 그렇죠. 정확합니다. 감 잃은 PD 때문에 나오신 분 있고. 감이 없어요. 네. 네. 자, 연말에 1주년 앞둔 커플을 연애 3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재죠. 본인의 3재가 있었던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해서 예. 그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3재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내년까지 3재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소, 닭, 뱀띠가 2020년까지 3재고요. 네. 내년 2020년에 쥐띠가 합류됩니다. 제가 뱀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작년에 터졌으니까 이미 감지를 했어야 되고 지난주에 저희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하수구 불타가 맨홀 뚜껑을 열어놨어요. 네. 거기 대리기사 아저씨가 지나가다 빠졌어요. 무릎이 몸이 괜찮으신 거예요? 무릎이 까졌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까져갖고 합의금 230만 원 나가면서 아 이건 삼재다. 아, 그거는 정용욱 씨 잘못으로 된 건가요? 이제 우리가 부주의죠. 아, 그렇구나. 부주의라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천만 다행이긴 한데 네. 그렇게 됐어요. 계속 삼재. 그래요. ING. 그 허리 나간 것도 맨홀 뚜껑 때문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건 다른 쪽. 왼쪽 맨홀 뚜껑. 그건 오른쪽 맨홀 뚜껑. 아, 또 있습니까 혹시?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너무 많아서 일단 생각나는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굳이 배삼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말띠는 뭐 들어온 게 없네요. 예, 네, 아닙니다. 소, 닭, 뱀. 내년에 쥐띠.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네. 자, 올해 지나가기 전에 뭐 이루고 싶은 목표 없으시죠? 없어요. 네. 내년을 맞이하는 어떤 준비 없으시고? 답을 알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아니 전 정용 씨를 잘 아니까. 없어요. 네. 방송 차원에서 그냥 말씀 드려본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눈을 감잖아요. 뛰면 2020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야. 네. 뭐가 있어 거기서. 맞아요. 네. 끝났지 뭐. 뉴스에나 나지 말자라고 하신 분 있고. 나면 사건 사고니까요. 네. 다들 뭐 지금 B가 있으시다고. 나 닭인데 어떡하냐. 나 손데 어떡하냐. 일단 이거 남기신 분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네. 삼재입니다. 이 좋은 시간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삼재예요. 네. 저 쥐띠예요. 아. 내년부터 힘들다. 시작됩니다. 네. 금방 와요. 고민이 네. 느낍니다. 검은 띠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분 답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노답. 잘한. 자, 익명 김님. 스님이 가장 자신 있는 상담은 금융 상담인가요? 아니면 직장인가요? 연애인가요?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잘못된 사연들 있죠. 아, 이 사람 많이 안 됐다. 네. 그런 거 전문입니다. 아, 잘못된 사람 알아보고 동병상련하고. 네, 그 상처를 또 골마가지고 네. 아예 부셔요, 그냥. 네. 고춧가루 뿌리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상담은 잘해드립니다. 아. 잘된 사람은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전문가를 만나는 거고, 이제 안 된 애들은 더 안 된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아, 앞으로 나는 진짜 희망이 없는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나 희망이 있나 찾아보는 그 인생 낭비 시간을 줄여주는. 제가 한 번에 얘기해드리죠. 그렇죠. 혹시나는 당신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놀리기가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얘기해주는 거고요. 팩트고 제가 이제 10명 중에 1명이 이런 게 걸린다고 하는데 걸리나요? 넌 걸려. 네, 이렇게 얘기해주죠. 그렇죠. 100% 걸려요. 네. 얘기해줍니다. 자, 아무튼 정용욱 씨가 사연을 딱 제가 읽었을 때 웃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딱 그 부류. 잘못된 사람들. 아니, 잘못된 얘도 얘기해. 많이 잘못했구나. 이러고 있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런 사연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베테랑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잘못되신 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항상 잘 되는 라디오들을 보면서 네, 좋은 또 정서도 안정된 그런 감성이 가득한 라디오를 보면 네, 베테니 오아시스가 돼버립니다. 저희 가끔 베테네 약간 그 걱정 아닌 걱정 이런 사연들이 올 때가 있어요. 베테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비웃습니다. 너는 거만 떨지 말라고. 저는 어떻게든 사연을 보내도 잘못되기 때문에 네. 찾으세요. 부정적인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고. 정답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모인 잘못된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희망 고문은 안 하는 거지. 저희가 부정적인 라디오는 아니에요. 그렇죠. 잘된 건 잘됐다고 말씀드립니다. 희망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인생을 살 때 제일 무서운 건 희망. 난 잘될 거야 라는 희망. 난 건강해야지 라는 희망이 예. 제일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난 부자 될 거야. 네. 도망다닙니다. 채팅창에 신입 PD 꽉 잡아라. 팡현이 꽉 잡아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생에서 예. 그런 건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여친이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 문장부터 잘못됐잖아요 지금. 물증은 없고요. 심증만 있어요. 저랑 있을 때 킥킥대면서 몰래 깨톡을 하고 저한테 의지하는 것도 전보다 줄었고 느낌상 바람 같은데 확실히 여친이 바람 피는 증거를 찾을 방법 없을까요? 대놓고 물어볼까요? 사드론으로 잘못됐네요. 네. 제가 희망공원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네. 바람 핍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저는 법적으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땡을 아니, 왜냐면, 물증이 없다는 거죠. 심증만 갖고. 이게 뭐, 지금 재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증이 거의 전부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옆에서 본인은 되게 외면당했는데 혼자 뭔가를 보고 즐거워하고 내가 좀 필요 없는 것 같고 내 자리가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원래 이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잘못된 거거든. 이미 그 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찾느니 그냥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뭐 폰 하면서 킥킥거리는 거 주식 오를 수도 있고 뭐 적금 만기 될 수도 있고 뭐 뭐가 당첨됐을 수도 있고 이게 전문용어 배텐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전문용어로 희망고무지라는 겁니다. 주식을 보고 여친이 막 웃고 있어 옆에서 하하 이렇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심은 고통의 연속이다. 네. 그리고 틀린 이런 예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적중합니다. 적중이에요. 네. 예. 이제 겨울에 그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더 외로워요. 찬바람이 더 싸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카 두 개 입으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대놓고 물어본다고 해서 나 바람 피어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았어? 이런 그래, 식으로? 너도 알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너도 알았구나 이제. 아는구나. 그러면 이제 난 그냥 던졌잖아 말을. 그 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그냥 밀고 나갑니다. 언제부터야. 됐어 그만하자. 대답도 안 해 그냥 가. 그러면 이제 혼자 앉아있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짧은 디스토피아네요. 그렇죠. 이건 뭐 간단한 거예요. 설명도 필요 없고. 본인이 이렇게 느꼈으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본인이 오해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느꼈던 경우라면 지금 자존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여친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난 것 같고 왠지 좀 딸리는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남자분의 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죠. 근데 사실 데이트할 때는 그 바람을 피우는 걸 떠나서 깨톡을 누군가와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예의 없는 행동 아닌가. 많이 느끼죠. 네. 한다는 건 내가 바람 피는 걸 보여준다는 건가요? 이제 대충 눈치채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네. 핸드폰 줘봐! 막 이러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순간 헤어지고 그것도 물어줘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액정 나가는 순간 다 잘못돼요. 아 돈도 깨진다? 다 깨져요. 줘봐! 하다가 이렇게 뺐다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맞아요 그냥. 본인의 생각이 맞아. 안 틀리더라고 이런 거는. 나를 내려줘 환승하게. 그냥 갈 길 가시면 굳이 잡지 않을 겁니다. 네. 채택창에 네. 너 쥐띠구나. 합류하는 겁니다. 예. 네. 띠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봅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바람을 뭐 누가 폈다, 안 폈다. 다 남 얘기 같은데, 안 좋은 얘기는 왜 항상 저의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조심하십시오. 자, 어쨌든 다른 악재가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걸로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면, 네. 지금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 잘 덜어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억지 포장. 이렇게 얘기하죠. 네.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헤어지면 맨홀에 안 빠질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분은 그래도 돈 드렸잖아요. 저희가. 130만 원. 올해 사자성어, 맨홀 조심. 네, 건강 챙기십시오. 네네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하시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4666님, 미혼인 친구에게 지금까지 10명 정도
소개 및 중개를 해줬는데 중개라고도 하나요? 뭐든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아니고 네, 업자. 다 첫 만남에 실패했네요. 첫 만남에 만나기 전에 친구 사진도 보내주고 직업도 택배기사라 평일엔 만나기 힘들고 주말에만 데이트 가능하다. 가족관계, 재산 등등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만나보고 싶다는 여성분들만 주선해줬는데도 대체 왜 첫 만남에 실패하는 걸까요? 저와 친구는 어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오픈했다, 재산까지. 첫 만남에 실패한다. 네네. 1침 가시죠. 용국이의 1침. 너 삼재야. 삼재야, 삼재. 네. 안 돼요. 네. 아니, 왜냐면 이런 걸 다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분께서 한번 만나보겠다. 예, 네,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만났어. 근데 첫 만남에 실패했어. 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박살나는 경우잖아요. 예, 네, 삼재입니다. 띠를 검색해 보십시오. 오늘 쥐띠 정모인가요? 아, 쥐띠는 내년부터 합니다, 여러분. 삼재 만능론. 네. 네. 내년부터. 예. 소띠랑 뱀띠라고 하셨죠? 소, 닭, 뱀. 네. 그렇군요. 셋 중에 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분명히 이 남자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남자분의 조건을 다 알고, 재산까지 알고, 다 안 알고, 하는데도 난 만나보겠다. 그러면 뭐 외모까지 다 아는 성격이에요. 다 아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첫 만남이 잘못됐잖아요. 이유 없잖아. 삼재지. 그래. 네. 나는 소닭뱀이 아닌데 왜 삼재 같지? 라고 잘 찾아보면 음력으로 해서 띠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곳에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 자체. 근데 이게 뭐 그런 걸 떠난다면 이분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조사 내용들 이런 거 봤을 때 안전해진 게 저는 말투나 그 사람의 제스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투가 약간 거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갑자기 싫을 수는 없거든 사람이. 채팅창에 내 인생은 매일이 삼재라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태어나면서 삼재인 경우가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거 진짜 사람이 만남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첫눈에 보자마자 대충 갈립니다. 아,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난 전혀 궁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는 순간 얼어붙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할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내고 있을 때 또 되는 경우가 많지 친구를 통해서 10명 이상을 만났으면 진짜 많이 만나신 건데 그중에 한 명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만성삼재.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에놀 네. 안에서 태어난 거죠. 질병이에요, 질병. 네. 네. 습관성 삼재. 실비가 안 됩니다. 네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배삼재의 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텐들은 3년 동안이 삼재야! 라고 화내는 분이 있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사연을 보고 다 좋아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자, 조심하세요. 9314님. 매일 친오빠를 짜증나게 하는 동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빠를 짜증나지 않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다정했던 적이 없어서 도저히 모르겠네요.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오빠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것도 1침 가시죠. 용국이의 1침. 돈 필요하구나. 이거 100%예요. 네. 네, 이유가 없습니다. 다정하게 지내지 않던 형제 갑자기 남매에게 갑자기 잘한다는 건 무조건 네, 돈이다. 네, 뭐가 필요하죠.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오빠를 어떻게 내가 친하게 지내지? 어떻게 뽑아내지? 네,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아, 이거는 100% 현찰이다. 급전. 급전 아니면 오빠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조용히 돈만 놓고 가라. 그건데 이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한테 이렇게 저같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보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 단계거든요. 사람과 친해져라. 이거 근데 이제 뭐 가족인데도 본인이 방법을 모르는 건 좀 더 물색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공들이는 거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오빠가 삼재네. 라고 할 수 있고. 네. 네.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얻어내는 목적이더라도 네. 오빠에게 기분 좋게 해주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남매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반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근데 그 형제라서 남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오빠가 동생을 아껴주는 경우도 많고 형제처럼 진짜 막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좀 이분의 사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네. 네.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형제랑은 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랑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여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차만별인데
오빠가 동생을 구박하는 경우도 있고 오빠가 동생 눈치를 보면서 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금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금액에 따라서 네. 먹을 것으로 때울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여친을 소개해 준다든가 뭐 이런 치킨이냐 현찰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빠는 급성 삼재라고 질문이 있는데 일단 본인이 아쉬울 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신현이 김노트의 오빠야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금전 삼재는 뭐야?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거 앞부분만 들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앞부분만 들려달래. 앞부분만 들려줘. 업무 지시하고 나왔어. 들려드려 들려드려. 뭐라도 듣자는 거지 인트로라도. 됐어 여기까지. 네, 됐어 됐어. 오빠야라는 한 번만 더 들려줘. 오빠를 부르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네. 이분도 원하는 거 많아 진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됐죠? 동생이 오빠를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안. 야, 무슨 군대 내호관도 아니고. 좋았다. 이거 듣고 좋았다. 연말 분위기 난다. 네, 감정을 너무 쉽게 쉽게 변화하시는 분들이라.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금식 알고 야이 같대. 아이. 배성재 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2부가 시작됐고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익명입니다. 익명 김님. 남편이 최근 핏땡 온라인을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항상 AI하고만 대전을 했는데 처음으로 진짜 사람과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게임 중 세상 난폭해지고 심지어 욕설을 내뱉네요. 게임에서 지면 저한테 그 짜증을 다 풀고요. 이 게임 정말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맞불작전으로 저도 게임을 할까요? 게임 얘기네요. 예. 게임 하시죠, 이거. 그럼요. 저 이거 게임을 안 해가지고. 남자들 그럴 수 있죠. 축구 게임. 네. 네. 전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했을 때, 네. 제가 막 다른 종족을 하고 있는데, 고스트가 와가지고, 핵을 겨누잖아요. 네.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브.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브. 그딱 나오는 순간 짜증이 막, 머릿속에서 막, 그리고 보다 보면, 갑자기 그치, 확, 없어져요. 없어졌어, 거기. 적그가 다 없어졌어, 거기. 그냥, 밭 됐어요, 밭. 숙대밭 됐어, 숙대밭. 그러면 이제, 막아서 던지지, 일단. 네. 네. 그리고 있다가, 알았어, 알았어. 친구가 저기 알았어. 좀 이따 공격할게. 다시 또 막 짓습니다. 열심히. 빌드업 막 해요. 예. 갑자기 뉴클리어, 뉴클리어 런지 두 개가 뜨는 거야. 네네. 그럼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뜨거든요. 그때는 전원을 뜹니다. 핵 떴을 때 전원 끄는 사람 꽤 많죠. 예, 이거는 진짜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빨간 점. 예. 예. 공포죠. 이게 그 남자분들이 게임하는 여자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예. 본인이 선수고 본인이 감독이고 본인이 거기서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진다는 거는 진짜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자기가 나가야 될 점. 이게 그런 게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분의 충분히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 남자 그 남편분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 거면 게임으로 붙었을 때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AI하고만 했다가 이제 사람과 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초보란 얘기입니다. 초보예요? 저 정도 되는 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제 목소리 나오는 게임인데 아하. 저 정도 되는 실력. 저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 정도신 거 보니까. 이것도 뭐 현금 구매하는 게 있습니까? 많죠. 현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하셔야 되네. 아마 저보다는 잘하실 테니까 제가 하는 모습 땡튜브에서 찾아보시고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예. 제가 그냥 들었던 얘기는 이 축구 게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 심지어 영국에서는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법에서도 이렇게 다루는 네. 그런 게임이거든요. 남자가 그 정도로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셔야죠 본인. 남편 출근하시면 계속
연습하셔가지고 제끼고 이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는 거지. 피땡 매니저라고 했어요. 네. 그래요? 네. 넘어가요. 자, 아무튼 악마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렇죠, 돼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여성분 아내께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익명 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시간이 없다면 현질 천. 한 천 정도 발라면 되지 않나? 뭔 소리야 이거. 아니 그 정도 발라면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자, 아니 그 정도 액수를 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여기 사연 보내지도 않죠. 저도 뭐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9627님. 청룡영화제를 보고 김혜수 누님께 반했습니다. 네.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으면서 아름다운 모습. 정말 완벽함을 느꼈는데요. 누님 같은 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뭘 하면 되죠? 저는 갓제 대해서 시간도 많습니다. 제가 시용국이의 일침. 정신 차리자, 진짜. 어딜 가, 지금 추운데. 아, 큰일이다. 진짜. 군대를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전문용어로 고문관이죠. 네. 네. 고광렬로 태어나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넌 병원을 병원부터 가자. 이거 진단 6주 이상 나옵니다. 너 만나면 3제 입장이다. 그 김혜수 씨를 보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군대를 제대한 갓 20살 넘은 사람인데 어딜 가야 되냐. 이대 앞에 가보자라고 그래도 받아주는 분 있어요? 방송국 그냥 근처 기웃기웃 거리세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넌 맨홀로 가라. 근데 뭐 만났다 한들 김혜수 씨가 어떻게 쳐다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소원인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뭐 많이 지켜본 결과 지 풀에 많이 꺾이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끝 이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네. 정신 차리시고. 네. 욕조 가서 얼음질 찜질 좀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밖에 넣는 게 한번 뛰면 돼요. 네. 쉬우니까. 네. 예림이. 쏠 수 있어? 예림이. 예. 총 있으면 쏘겠어요. 그죠? 네. 네. 자, 익명 이님 보내셨습니다. 친구네 아들이 제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시멘트 바닥에 집어던졌고 제 폰 액정은 박살났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면서 본인이 수리비를 대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폰 보험이 들어있어요. 보험을 적용하면 6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수리비 원가는 23만 원인데 6만 원을 받을까요? 23만 원을 받을까요? 평소에 친구가 저한테 빚진 게 많은 사이이긴 한데 점점점 네, 이거 들친 거 아시죠? 용국이 일침! 23만 원 받기로 정했는데 뭐 지금 정했잖아. 그냥 허락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정해놓고 우리 네. 그 마지막 허락을 기다리는 거지. 같이 그냥 공범되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본인이 정했는데 뭘 지금. 네. 내가 봤을 때 6만 원이라고 얘기해도 23만 원 받을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23만 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요. 답정너다 진짜. 정당성을 저희로부터 부여받고 싶어하는 건데. 네. 지상파 라디오로부터.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큰일이다 진짜. 아니 애기가 던진 거 갖고 23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딨어. 뭐야 보증인이야? 에 이렇게 뭐야 이게. 보험까지 다. 아 진짜 큰일이다 진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 그냥 받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어차피 23만 원 주지도 않아 그쪽에서. 정영욱 씨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솔직히. 아 6만 원도 필요 없다?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역시 나중에 집에 한번 찾아가서 뭐 하나 갖고 와야지. 뭘 갖고 와? 아, 골프채라도 갖고 와야지 뭐라도 하나. 골프채가 얼마인데 그걸 갖고 와? 퉁치는 거야 나 중국이기 때문에. 골프 치지도 않으면서. 안 쳐도 갖고 오는 거야 일단. 아 일단 확보해놔라. 일단 물건으로. 돈을 못 받을 때는 그 비슷한 걸 하나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킨스쿠버를 안 하는데 거기 무슨 장비가 있잖아. 산소통 예. 하나 메고 오는 거야 집에. 아하. 어쩔 수 없어요. 트렁크에 일단 넣어놓고. 그렇죠. 그런 거지 뭐.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뭐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장 안달이 날까. 그걸 갖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정전기, 냉전기로 가시면 돼요. 가압류를. 아, 좋죠.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간 것도 좀 쪼잔하고. 네. 네. 넘어가시죠. 뭐. 네, 압류를 해라. 네. 자, 임정규님. 곧 영국으로 여행 가는데요. 제 영국에 절친의 친형이 살고 있습니다. 아, 저랑 친분은 일도 없지만 절친은 간 김에 본인 형이랑 만나서 만난 것도 얻어먹고 놀고 오라네요. 형 성격이 워낙 좋아서 괜찮다고요. 근데 제가 낯을 엄청 가립니다. 한국에서 몇 번 인사만 하고 몇 년 반에 보는 친구네 형이랑 만나는 게 나을까요? 어디서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1층 가시죠. 영국의 1층. 돈 떨어지면 만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면 만나야지 뭐. 네. 이거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영국이 물가가 엄청 비싸다 그러던데. 비싸죠. 네.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해드렸죠? 베컨. 네. 그렇죠. 뭐요? 그 영국에서 제가 아는 동생이 만난 거. 아니? 명품 매장에 서 있는데 네.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한 7, 8년 됐는데 그 앞에 그 되게 유명한 굿자 매장인데 7명 정도가 웨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치 큰 경호원이 오더니 탁 막더니 익스큐즈 미 그러더니 누가 뒤에서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컴이랑 베컴 와이프가 네. 갑자기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처음에 누구지? 봤는데 한 번에 딱 알아보겠더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가지도 않지만 한 번 입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베컴은 이제 멀리서 있으니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손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지시를 한답니다. 거기 있는 걸 통으로 싹 다 사. 네, 그리고 뭐 와이프도 신발 이쪽에 한쪽 층을 다 사. 그리고 그걸 싣고 나가요. 나가고 007 가방을 탁 열고 카드를 안 쓴대요. 현찰로 이렇게 다 줘요. 그럼 이제 새치기를 했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 갔는데 경호원은 서 있고 100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세 번째가 자기가 돼서 운동화 하나를 딱 집었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계산 다 끝나셨습니다. 7명까지 계산을 다 해주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100건만 찾고 있어요. 아, 100건 동선 파악? 네. 아. 네. 아, 그리고 좀 지나서 그 한 몇 달 지나서 아침에 네. 이제 별다방에서 커피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시간 때가 좀 싸가지고 운동복 입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퇴치를 또 한 거야. 네. 이게 그냥 쇼맨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도 베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골든벨 한번 올려주고 그냥 가고 그래서 그렇게 베컴을 찾는다는 얘기가 멋있지 않아요 근데? 베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든 간에 그 친구가 그때 베컴을 보고 오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화를 딱 들고 나오는 순간 아 코트를 살걸 이 생각을 했던 거지. 이걸 사가지고 아...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멋있죠? 아, 욕하는 줄 알았다고 다들 긴장했어요. 저는 이제 유명인이 나올 땐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비었기 때문에. 예, 실명 고론 자체를 하지 마세요. 네. 칭찬할 만한 거 미와. 모 선수라고 하시든가. 배 선수, 컴 선수. 네. 이렇게. 네, 이런 겁니다. 배씨들이 통이 큽니다. 배가 이쪽은 아이배, 그쪽 어이배 아닌가? 거기 어디예요? 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삐삐밴드 안녕하세요. 돈이 얼마가 하는 거야? 파운드로 쭉쭉 제가 괜찮습니다. 주작일 수도 있잖아요. 가끔 진짜 보고 얘기해 준 거야. 그 신발 갖고 있더라고 지금. 백호미 사준 거야 이러면서? 백호미 사준 거네. 멋있지. 딱 7명. 근데 자기 생각에는 10명 넘어서 계산 안 했을 것 같아. 그 경호원이 하면 계속 서 있는 거 이렇게. 가시러. 그 애들 몰랐으니까 그냥 조그만 거 뭐 이런 샀다가 아이 저걸 샀다. 쇼핑하다가 이청용 만났는데 런던에서. 찾았어? 응? 찾았어?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보겠습니다. 예, 예. 잠깐 사세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응? 아니 그냥 만나고 만났다고? 어? 이렇게 악수하고? 저기 성룡이 있어요. 그래서 기성룡도 예 현실. 현실 정확한 현실. 성재형 이것 좀 사줘요. 어 그래 그 사 하나 더 해. 쌍룡을 만났습니다. 아 6분 6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뒤에 있잖아. 두 개 남았네. 두 개 있어. 두 개 남았어. 그래서 아 나 이거 9번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땡겨야 될 거야. 9번. 다음 주 거. 다음 주 거랑 같이. 오, 왜 이렇게 사연이 진도가 잘 나가? 형이 템포를 되게 빨리 갖고 가네. 몰라 나도. 그런 게 어딨어. 사연 많이 보내 주세요. 다음 주 거. 땡겼어. 다음 주 거. 뒤에서부터 이거 뭐 3절부터 되겠어요. 8번부터? 아 그냥 갈까? 10번부터 10번부터 해도 되겠어? 네? 10번부터 해도 되겠어. 그럼 이따가 한 권 지워줘. 그럼 9번 뺄 거야. 네. 이게 뭐야. 그럼 8번 지금 있는 거 3,500원 누가 내냐잖아. 3,500원 누가 내네. 아 내 그냥 3,500원이면 아 오빠 3,500원 내게 쌓이면 짜증나지. 쌓였어 이게? 아니 내 그냥 아니 근데 오빠 이거 괜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낸다고 생각해도 아깝잖아. 내가 냈어?
그냥 넘어갑시다. 3,500원 넘어갑시다, 우리. 오빠 왜 이렇게 턱이 커? 3,500원 턱이 큰 거야? 4,000원 아니면 난리 났겠네. 그럼 8번분 김동일 거. 올라왔어, 추하래. 들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듣고 계시고요. 김동현님의 고민 보겠습니다. 여동생의 친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잘못됐네. 잘못됐죠. 문제는 여동생이랑 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이라는 거죠. 여동생한테 솔직히 말했다간 평생 놀림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친구? 친구한테 예? 예. 첫눈에 여동생의 친구. 아, 여동생. 아, 네. 알겠습니다. 첫눈 아니 1층 가시죠. 용국의 1침. 걔는 너한테 첫눈에 안 반했잖아. 이게 남자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만 반하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아요. 여자친구가 되고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진행하다 보면 아, 내 여동생이랑 좀 친하게 지내도 되고 뭐 이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일단 물어보세요.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여동생 친구고 여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 보면 채팅창에 여동생 친구가 너의 단점 천 가지쯤 알고 있을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미 험담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했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여동생 친구가 지금 삼재예요.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네. 네. 그 여자 쥐띠라고. 이제 합류하는 거죠. 사귀면 완전 들어오는 건데 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애라는 게 자기가 딱 이렇게 찝은 이성한테 다가가는 것부터 좀 어렵고 연결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진짜 네. 여자 여동생을 통해서 뭐라도 한번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싶다. 이건 근데 제일 만만하고 많이 쓰는 방법인데 선물 공세밖에 없습니다. 여동생에게? 여동생한테 무조건.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다가 카드를 준다.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냐면 여자 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동생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이제 그 친구를 소개시켜줬어. 근데 오빠가 자기 친구랑 너무 잘 돼. 그럼 여동생이 또 여기서 아 다시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챙겨주는 거 아니야? 동생 버린 거야 뭐야? 이러면 이제 여기도 챙겨야 돼요.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이에요 연애는. 네. 자 김동현님 본인의 첫눈에 반했다는 의견 하나만 가지고 사랑을 갖고 가기엔 네, 힘들죠. 사랑은 둘이 하는 거니까. 근데 양쪽이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영화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아, 첫눈에 이제 딱 마주치는 순간은 이제 범죄자나 형사 둘이 딱 만났을 때, 어? 이렇게 둘이, 어? 이렇게 아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첫눈에 서로 알아보는 경우지. 아, 첫눈에 알아보는 거 말고 반하는 거. 느낌이 있다는 거지, 일단. 반하거나 알아보거나 거기서 첫눈이지 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눈이 딱 스파크 터졌다 이거잖아. 네. 그런 거 아니고서는요. 이 공권력이나 범죄자가 만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거의 없지. 노사 팔팔오지. 뭐 이런 느낌? 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냥 뭐 보지도 않아서 듣기만 해도. 네. 예, 알잖아요? 그런 스파크가 이제 잘 튀기가 솔직히 쉽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불꽃 튀는 연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런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혼자야? 아니 딱 들으면 알아요. 보는 그렇죠. 순간 알거든. 예. 네. 그게 진짜 튀는 거지. 이거는 불꽃 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맨홀에서 싹 튼 사랑. 자꾸 맨홀 얘기 아까 이러시기 바라고요. 네. 자, 4563님. 부모님이 제게 빌려갔던 300만 원을 4년째 갚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용돈 드린 셈 치고 있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퇴직해서 정말 돈이 없네요. 부모님께 돈을 받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 큰일이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지, 이거? 부모님이 제게 빌려갔던 300만 원을 4년째 갚지 않고 계십니다. 청원서야, 이거? 채팅창은 뭐 이제 너 키우는데 300 안 들었겠니? 라고 네. 불효자를 일단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그 현재 자금 사정을 말씀해 드리자면 네. 돈이 나올 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모님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받는다 한들 현재의 금액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부모님한테 만약에 뭐 본인이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그 돈은 솔직히 부모님한테 달래는 것도 지금 웃기고 그렇잖아요. 달래고 또 주신다는 것도 웃기고 받아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 돈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 피눈물 3리터 흘리시겠다. 이건 잘 아니잖아. 어머니 잠깐 앉아봐요. 네, 300. 누가 그렇게 네? 건방지게 얘기합니까? 원래 300인데 엄마 따뜻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나도 없다. 그렇게 되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끝이죠. 그렇군요. 네, 불편해지 서로. 왜냐면 이게 돈을 자기가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주면 어느 정도라도 주면 그 분위기가 좀 그나마 괜찮은데 돈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안 주거나 돈을 못 줘. 분위기만 이상해져요. 네,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각을 굉장히 잘 해보셔야 되고 지금 집안의 가정 형편, 나의 위치, 부모님의 금술 다 따져보셨을 때 이게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300에서 한 30만 원 정도만 얘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영화 300을 보자. 그러면 알아들으실 거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엄마가 TV 딴 데 돌릴 것 같은데. 홈쇼핑을 돌리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자, 4563님. 네. 잘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라고 이거를? 예.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라고. 다른 분한테 예. 받아야죠. 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뭐. 박민형님. 발표할 때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곧 과제 발표도 해야 되는데 동기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식 프로 사회자인 용국이 형 그리고 배형이 저 좀 도와주세요. 당당해지고 싶어요.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 전 이분의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진짜 근데 민혁 씨 이게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분한테 뭐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그냥 왜냐면 똑같은 경험을 겪었으니까 네. 대중 앞에 서서 말하고 버벅거리고 시선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 다 나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겪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냥 형이 된 느낌으로서 진짜 많이 해보지 않으면 네. 원래 제가 따뜻한 스타일이 아닌데 예. 이 사람한테 갑자기 꽂혀. 아 이분은 좀 도와주고 싶다. 네. 복면 쓰고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술 마시고 해라. 야 따뜻하게 감싸도 여기는 안 되는구나. 안 돼 안 돼. 이런 분을 제일 놀리죠. 아, 네. 흰색 후리스 입고 해라. 뒤돌아서 양처럼 해라. 근데 이거는 방법이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외워서 달달 외우지 않는 이상 이게 떨려요. 떨리고. 아, 참고하실 거는, 이번에 만약에, 그, 어차피 망했어. 어차피 망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한번 찍으세요. 찍으시고, 두 번째 할 때 한번 보세요.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초반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펭수 옷 입고 하자. 조커 가면 쓰고 하자. 여기 이 정도입니다. 여기 이 정도.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아도, 여기 다 알아서 도와줘요. 그렇죠. 펭수 옷을 입고 와서 그걸 네. 하자. 녹음해놓고 립싱크 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된다. 네. 큰일이다, 큰일이야. 자, 아무튼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초반에는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초반만 이겨내시면 네, 나중에 그나마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군대 가라고 하신 분도 있고. 군대 가면 이제 발표 남겨놓고. 아, 발표 남겨놓고 군대를 가서 그때 이제 점업 때, 점호할 때 씹습니다. 네. 말을 씹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걸려 이거는 그래요. 무조건 많이 해보시는 게 이게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 뭐든지 늡니다. 뭐 사기치는 거, 도망다니는 거 이런 다 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사람이 한다고 무엇이든지 스타트할 땐 힘들다 그겁니다. 네. 네. 자, 박민영님께 마지막으로 용국이의 일침. 그냥 이분한테는 좀 좋은 말 해드리려고. 네. 유재석도 처음부터 MC는 아니었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그래. 따뜻하게. 웬일로? 땡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아, 쳐! 띵동댕! 네. 아, 이런 거 하나 해줘야지. 네. 앞에 너무 갔어. 후배 개그맨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약간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연들을 막 하다가 그 자기한테 꽂히는 사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연들 보고 있으면 요거는 진짜 좀 상담을 좀 해주고 싶어요. 유산슬은 안 떨던데? 라고 하셨고. 재석이 형 팔아서 딩동댕이라고.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예. 어차피 얘기해줘도 안 돼 이거.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정우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착한 말도 다 싫어하네. 좋은 말이야. 재미 없으면 드러내. 꼭 소개하고. 네. 12월 7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오늘 끝곡입니다. 야 꿈꾸세요. 마지막 말은 먹고 싶어. 마지막 말은 300만 주세요.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죠.